안녕하십니까. 중년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팝파홍입니다. 여러분들, 2002년에 개봉되었을 때 화제를 부렸던 영화, 죽어도 좋아 보셨나요? 둘다 일흔을 넘긴 남녀가 만나 사랑을 나누는 얘기였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만큼 뭐 히트를 치진 못했지만, 우리 사회에서 노년도 젊은이들처럼 성이 필요하고 실제로 즐기고 있다라는 화두를 던졌죠. 나이가 들면 성 호르몬이 감소하고, 또 성욕이 감퇴하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이겠지만, 그렇다고 성욕이 아주 거세된 채 아무런 욕구와 감정도 없이 살아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오래 사는 것만이 대수가 아니라 어떻게 장수와 함께 질 좋은 생활을 영위하느냐가 중요해집니다. 노년의 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력, 인간관계, 취미, 건강, 사회적 참여 뭐 이런 것들을 요소도 있겠지만, 성생활을 빼놓아서는 절대 안될 일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장년 이후에도 정력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아, 저의 고민이기도 해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른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ike a Hellcat. 나이 들어서 망측하게 무슨 정력 얘기냐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성욕은 인간의 3대 기본 욕구 중에 하나라니까. 뭐, 나이와 상관없이 성욕을 느끼는 것은 인간으로서 살아있다는 증표이겠고, 나이 들어서 또 고운 피부를 갖기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정력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도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외면하지 말자고요. 솔직하게 드러내고 문제를 해결하는 게더 좋은 방법인 거죠.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 특히 남성들을 괴롭히는 것은 발기력이 약해지는 거라 하겠습니다. 아, 치명적이죠, 이거. 그런 만큼 충격도 크고요. 참고로 여성은 강직한 남자를 좋아하고, 또 그것이 남자의 자존심이죠. 강직한 남자로 살고 싶다는 생각에 뭐 효과도 알길 없는 괜히 엽기적인 이상한 음식을 먹거나 동물들 괴롭히지 말고 진짜로 효과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 하루하루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의 중심이 딱 강직하게 쓰면 가정이 행복한 법이니까요. 중장년 이후에도 정력을 유지하는 방법. 첫 번째, 스쿼트 운동을 하라. 짧은 기간 내 파워를 키우는 제일 좋은 방법은 스쿼트만 한 것이 없습니다. 축구 선수들이 경기 중에 볼을 잡고 순간적으로 돌파하는 그런 질주하는 모습을 많이 보셨죠? 볼이 오기 전에는 설렁설렁 공간을 만들면서 뛰고 있다가, 볼이 자기한테 오는 그 순간, 그 볼을 드리블하면서 그 질주하는 폭발력 말입니다. 요즘 손흥민이 그렇게 하고, 익히바온 메시나 호날두의 경기를 보면 그 순간 돌파할 때 수비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폭발력을 보여줍니다. 바로 축구 선수들이 이런 순간적인 돌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연습하는 것이 스쿼트 운동이에요. 옆에 이미지를 보시는 것과 같이, 스쿼트는 하체와 몸의 중심인 복부와 허리, 즉 코어 부분을 강화하는 운동입니다. 스쿼트 운동의 대표적인 효과로는 심장이 건강해지고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자율신경의 균형이 잡히고 체지방이 줄어들면서 허리가 강해진다는 건데, 딱 들어만 보셔도 정력에도 좋아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시죠. 더구나 운동할 시간이 없고 뭐 장소가 비좁아서 운동 못한다는 분들도 더 이상 핑계댈 수 없는 게 요만한 장소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시간에 제약이 없습니다.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면 집에서 운동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채널이 많은데요. 그 중에도 스쿼트 매일 100개 하면 벌어지는 놀라운 효과, 뭐 이런 제목의 동영상이 넘쳐납니다. 한번 보시길 추천드려요. 매일 100개 한다는 것이 한 번에 100개를 쉬지 않고 한다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뜻은 아니니까 지레 겁부터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 스쿼트 하면 여성분들의 뒤태가 몰라보게 좋아진다는 거 아시죠? 아, 힘이 쫙 올라붙죠. 중장년 이후에도 정력을 유지하는 방법. 두 번째, 성기를 직접 자극하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들에게 있어 정력이란 결국 얼마나 발기력을 유지하느냐, 이런 문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핵심 중에 핵심이죠. 그럼 발기는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원리를 알고 이용하면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발기는 성기 안에 있는 해면체에 피가 몰려오면서 일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발기는 혈액순환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얘기겠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에 손으로 우리 꼬추를 꼼지락꼼지락 만지다 보면 어느새 스스로 커져버리는 것을 느꼈죠. 발기력을 키우는데 마사지가 아주 좋다는 것은 히 우리가 몸으로 경험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매일 저녁 샤워나 목욕 후에 물기를 싹 닦고 방에 들어와서 옷을 입기 전에 매일 10분씩만이라도 성기 마사지를 하는 겁니다. 이때 마사지를 그냥 맨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크림을 바르고 하는 거예요. 맨손으로 하면 피부 마찰에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사지에 아주 좋은 크림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별걸 다 해주네. 이름하여 고래 크림. 이거 장난 아닙니다. 진짜예요. 제품 이름부터가 범상치 않죠. 냄새를 맡아보면 크림처럼 있잖아요. 은은한 남자 스킨 냄새가 나고 절대 끈적거리지도 않고 촉촉하니 보습 효과까지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것도 아니고 손에도 발라서 손에다 크림으로 써도 될 정도로 촉촉하니 보습 효과가 좋아요. 원별 제품을 다 쓴다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정성 없이 이루어지는 일이 어디 있나요? 이게 또 다른 것도 아니고 제 몸을 위한 거고 또 가정을 위한 거니까 꼭 해봐야죠. 정말 효과가 있는지 좋은 건지. 이미 청년층은 물론이고 중장년층에도 널리 쓰이고 있는 제품이에요. 말로만 우리 소중히 소중히 할게 아니라 소중한 만큼 잘 관리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은 소리 소문도 없이 사서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걸 처음 보신 분들만 정보를 이제야 얻는 거고요. 전부 다제 덕분입니다. 성기를 마사지하는 방법이 제일 큰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기 크기를 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마사지를 통해 키우고 싶으신 분들이 주로 사용하는 운동인데요. 우리 중장년들에게는 발기력 유지 목적으로 이 운동을 해도 일거양득으로 크기도 커지는 효과를 얻게 되는 거죠. 오래 할 필요 없습니다. 하루에 10분이면 충분하고 모든 운동이 그러하듯 꾸준히 해야 효과를 얻을 수 있잖아요. 이 젤크 운동도 여러분들이 시작했다면 꾸준히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구매하면 이렇게 운동 플래너까지 보내주고 또 얼마나 커졌는지 제보라고 줄자도 보내줘요. 그래서 보내준 이 운동 플래너를 보시면 하는 방법도 나와 있고 또 꾸준히 할수 있도록 다이어리처럼 적을 수 있게 해놨어요, 이렇게. 그걸 따라 하시면 됩니다. 발기력도 강화하고 우리의 자존심의 척도인 크기도 키우는 뜻하지 않은 기쁨을 얻게 되실 거예요. 아내는 케겔 운동을 하고 배는 젤크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부가 최고의 부부예요. 지금 제품을 구입하시면 4주간 고래 크림을 사용하시고 만족을 못하실 경우 예외 없이 100% 환불을 보장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니까 아주 구매하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중장년 이후에도 정력을 유지하는 방법 세 번째, 피를 돌게 하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력은 혈액순환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몸에 피가 잘 돌면 당연히 정력이 잘 유지되는 아주 간명한 이치예요. 문제를 해결하려면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우리들의 생활 습관, 식습관을 고쳐야 할 일이겠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첫 번째는 당연히 담배를 끊는 거예요. 아예 담배는 하여튼 뭘 해도 첫 번째로 꼽혀요. 담배를 피우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진다고 그래요. 점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피의 흐름이 느려질 뿐만 아니라 혈관을 손상시키는 염증 물질이 많이 분비됩니다. 담배 피면서 정력 좋아지길 바라지 마세요. 그건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피를 잘 돌게 하기 위해 하지 말아야 할두 번째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겁니다. 스트레스와 피가 무슨 관관이냐 이러실 분도 계신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피에서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그것들이 염증 물질을 만들어낸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계속 반복되고 염증 물질이 쭉쭉 나오다 보면 심혈관 질환과 당뇨병을 일으키는 것이 원인이 되는 거죠. 당뇨병 환자가 정력 좋다는 말못 들어보셨죠? 심혈관 질환을 갖고 계시면 아예 하지도 못합니다. 하다 복상 살까 봐 아예 하지도 못합니다. 피가 잘 돌게 하기 위해서는 기름진 음식, 인스턴트 음식도 피해야 하는 것도 상식 중에 상식이겠습니다. 저는 피를 맑게 하기 위해 부추와 요구르트, 사과를 섞어 부추 스무디를 하루에 한 잔씩 먹습니다.
이 부추 스무디는 해독 주스 또는 항암 주스라고도 알려져 있으니까 효과는 정력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 게 분명합니다. 꼭 여러분도 챙겨 드시길 바래요. 검색해 보면 많이 나옵니다. 운동하고 마사지하고 좋은 음식 먹고 중장년 이후 정력은 그렇게 해야 유지될 수 있습니다. 뱀 잡아먹고 뭐 공응담죽 먹는 그런 몬도가내식 방법에 의지해서는 절대 될 일이 아니죠. 그러다가는 괜히 업덤병도 생겨요. 여러분 가정에 매일 밤 행복의 곡소리가 울려 퍼지길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건강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